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리그 제로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짜란 HJ100분의 1 G8콘 유닛 더블 X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아, 발매는 언제냐? 1996년 11월에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3,000엔! 무려 이만한 사이즈가 3,000엔! 와... 아, 국내에서는 현재 3만원에서 한 39,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 재판을 뭐 거의 안 해요. 그래서 국내 현재 재고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재판을 했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MG가 발매하던 시절에 재판을 했었거든요. 이 뒤에 달려있는 G8콘이 MG에 호환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깔끔하게 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할 텐데 점수는 따로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따로 측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옛날 구판이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점수 측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 옛날 기준이라 그러면 아마 얘 이거 진짜 최고예요. 그 당시면은 이 볼륨감에 디테일도 좋아. 몰드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하죠. 자, 일단 G8콘에서 떼어내고 DX를 먼저 볼까 합니다. G8콘 특징 기믹 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996년 당시에 그 당시 발매하던 그 HG 100분의 1입니다. 일단 소체는 기본적인 DX인데요. 아, 이거 이번에 만들어보고 느낀 거지만 최근에 나왔던 이제 MG랑 비교를 했을 때 아, 프로포션에서 이건 호불호가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육덕조예요. 전반적인 퀄리티로 따지고 이제 뭐 잘생긴 거라든가 이런 걸로 가면은 이제 MG가 확실히 디테일이나 그런 건 좋아졌지만 만만치 않은 그런 뭔가 프로포션이 떡대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육덕진 느낌이 와 되게 잘 살아있어요. 생각보다 이쪽은 되게 샤프하고 날렵해 보인다면 이쪽은 되게 튼튼해 보이고 막 근육실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일단 얼굴은 조금 못생긴 편이에요. 사실 되게 넓대대하고 좀 이제 퍼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몰드가 나름 충실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볼만한 그런 몰드, 자잘한 몰드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안테나 가운데 빨간색이 실입니다. 아 조금 좀 불편했습니다. 가슴 이제 클리어 파츠 부분은 약간 연질이에요. 약간 연질 클리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좀 신기하고요. 컬러링은 좀 밝은 느낌이죠. 대신에 요즘에 나왔던 이제 MG는 되게 진한 느낌의 컬러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디테일도 살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덕트나 그런 건 기본적으로 분할되어 있어요. 이런 브레스트 캐논이나 이런 것도 다 되어 있는데 허리에 이 하얀색 라인이 있죠? 아랫부분. 여기는 실입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여기부터가 진짜인데 어깨 부분 이런 거 몰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생각보다 앞뒤로 다 들어가 있고 몰드 많고요. 팔뚝 내려와도 되게 자잘한 몰드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리고 바깥쪽에도 마찬가지 몰드가 없어도 될 만한 부분에 몰드가 되게 많습니다. 이 당시에 되게 많이 챙겨줬어요. 그리고 손은 가동식이에요. 옛날 MG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이런 식으로 검지랑 나머지 같이 움직이는 형태의 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커트 여기만 봐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몰드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장난 아닙니다. 안쪽은 어떨까요? 심심하군요. 네, 바깥쪽 사이드 네 이쪽 잘 빠집니다. 네, 바깥쪽 사이드 부분만 보더라도 약간의 이제 몰드가 더 추가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리어 아머 야 여기는 뭐 화려합니다. 야, 몰드 굉장히 많죠. 볼만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자 이렇게 G8콘 결합 때문에 이렇게 스커트의 일부를 제외해도 안쪽에도 몰드가 들어가 있다는 게 세세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다리 마찬가지 몰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허벅지만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넣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몰드가 많죠. 그 종아리 안쪽이나 다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몰드 이제 먹선 포인트가 굉장히 많고요. 좀 돋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발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아리의 외장 겉표면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많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역시 구판이다 보니까
이 접합선, 지금 먹선 부분 지금 어긋나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가 접합선입니다. 쭉 내려와서 가운데 쭉 접합선입니다. 접합선 쫙. 이게 앵클가드에도 가운데 접합선. 몰드 좀 뭐합니까? 정확히 정중앙을 가르고 있는 접합선. 이제 발끝 부분 접합선. 아, 접합선은 뭐 좀 아쉽네요. 그래도 자잘하게 이렇게 분할해 준 데는 되게 많아요. 이런 포인트들이. 아, 그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백팩 부분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 플레이트의 겉표면 부분도 몰드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세틀라이트 캐논 자체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수수하지 않나 합니다. 하지만 펼쳐보면은 만만치 않게 내부에도 몰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먹선 넣는 재미가 좀 있어요. 살짝. 네,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 자체의 번여나 이런 것도 기본적인 몰드나 형태에 충실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무장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메인 무장으로 사용하는 게 버스터 라이플이죠. 아, 기본적인 형태 재현하고 있고요. 뭐 파츠 분할이나 그런 건 되게 심심하고 몰드가 대신 좀 있는 편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심플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쉴드, 디펜스 플레이트 쉴드라고 합니다. 이쪽은 은근히 몰드나 이런 거 되게 잘 챙겨줬어요. 또 이렇게 징박힌 듯한 이런 느낌, 이제 볼트 너트 느낌. 아, 이런 볼록볼록한 부분 디테일도 좋고요. 그리고 하얀색 플레이트 자체도 상당히 몰드가 많은 편입니다. 내부에도 조금 있네요. 없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에 발칸이 있습니다. 되게 안 보이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가 헤드 발칸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몰드로 재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레스트 런처 가슴 쪽에 있는 이 대형 약간 좀 더 대구경의 그런 발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빔 소드 스커트에 내장되어 있는 바로 이 친구인데요. 빔 소드 자체 파츠는 약간 기울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결합하면은 이제 빔 소드가 완성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트윈 세틀라이트 캐논이 있는데 이쪽이 진짜입니다. 이쪽이 무장이 진짜예요. 잘 보시면 안쪽에 파츠가 코팅되어 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와, 이게 3000엔밖에 안 해요. 장난 아니잖아요. 이제 바깥쪽에는 역시나 몰드가 상당히 많고요. 정말 볼만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세틀라이트를 들어 올려서 연장을 하고 기믹까지 완벽 재현되어 있어요. 슬라이드하고 찰칵 여기다가 끼워주면 세틀라이트 완성. 그리고 이 세틀라이트 센서 부분도 내부에 클리어 파츠 재현되어 있고 몰드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한쪽이 전개가 됐는데 이 팔뚝이랑 종아리 부분도 이제 플레이트가 있죠. 방열핀 이거 연결해서 딱 이렇게 펼쳐보면은 여기도 연동 기믹이에요. 같이 펼쳐져요. 나름 신경 써서 해놨습니다. 촥촥촥. 안쪽에도 뭐 이렇게 디테일도 많이 보이고요. 코팅 파츠라는 점은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깥쪽은 코팅되어 있어요. 금색으로 코팅되어 있는데 안쪽은 네, 완벽한 코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쪽까지 다 되어 있으면 진짜 대박이었겠죠? 자, 이렇게 트윈 세틀라이트 캐논의 전개를 완성해봤습니다. 코팅 파츠가 너무 눈에 띕니다. 와우. 야, 와우, 진짜. 야, 이쁘다. 장난 아니다. 와, 이 구판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요즘에 MG는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디테일 더 살린 느낌으로 다 나오긴 했지만 코팅을 따라가기 힘들죠. 야, 정말 이쁘게 잘 나왔네요. 자, 이번엔 가동률을 확인해 볼 텐데 약간 절망적이긴 합니다. 이 당시에 가동률은 좀 아쉽거든요. 어깨는 따로 앞뒤 가동 같은 건 없고요. 이렇게 회전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들리는 거라든가. 아,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간 좀 빡빡해요. 관절 자체가 자세히 보시면 폴리캡이거든요. 폴리캡과 폴리캡의 연결이라서 조금 빡빡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크게 가동은 해줍니다. 나쁘진 않아요. 회전하는 허리는 아주 편하게 회전을 할 수 있으나 가슴 가동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내부의 볼관절을 사용하죠. 이런 식으로 쑥 들어가는 볼관절. 크게 가동하는 편은 아닙니다. 90도도 벌어지지 않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허벅지도 회전시킬라 그래도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무릎은 이게 이중관절이긴 한데요. 분명 이중관절이긴 하지만 네, 90도 정도 가동을 하는 느낌이죠. 아무래도 이 내부에 또 폴리캡 가지고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한계가 좀 보이지 않나 그런 게 느껴지고요. 발목은 은근 좋은 편입니다. 보이시나요?
꺾여 있는 거? 아, 그래도 접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는 충분히 가동을 해주고요. 다리를 뻗거나 그리고 굽힐 때 뭐 발바닥 가동 자체는 없지만 발목 자체의 이제 가동률은 은근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 기믹! 시간에 대망의 G8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베이스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얗고 빨간색의 이상한 덩어리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굉장히 거대하죠?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산형 빔캐논이 이제 바깥쪽에 달려있죠. 회전 가능하게끔 되어있고요. 그리고 적외선 추적 미사일이 짜란 이제 하단부에 추가가 되어있습니다. 이제 커버 개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센스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기수 부분에 이제 발칸이 양쪽에 달려있죠. 아, 뭐 어찌 보면은 이렇게만 봤을 때는 형태 재현은 깔끔하게 잘해놨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믹이나 이런 걸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수 부분만 봐도 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붉은색, 그리고 캐노피 부분에 이게 다 실이고요. 파츠 분할은 어느 정도 해놨지만 파츠 결합의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좀 들리는 부분도 보이고요. 좀 허술한 부분이 조금 보이고요. 그 좀 지나면 또 금색의 또 실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하얀 부분이라든가 회색 부분이죠. 저 원래는 이런 부분에도 다 실이고요. 그래도 뭐 플랩 가동 정도는 넣어줬고요. 버니어가 생빨간색이에요. 아,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디테일은 살려놓은 느낌이고요. 적당히 이제 몰드가 들어가 있는 느낌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산형 빔캐논 금색 부분이 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해요. 붙일 때 조금 불편한 감이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몰드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뒷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다 몰드가 충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메인 유닛 중 하나인 이 버니어 부분, 아, 거대한 스러스터 유닛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런 부분에는 좀 밋밋해요. 다른 소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좀 많이 밋밋한 형태의 외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뒷부분은 어느 정도 디테일을 잘 살려놓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말이죠. 이제 건담들이 수납되는 컨테이너 안쪽 부분, 심심합니다. 약간의 실린더 같은 느낌의 이런 디테일은 살아있으나 나머지 몰드나 그런 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아,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펠러 탱크 따로 가동을 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G8콘이 결합이 됐을 때 지지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좀 튼튼하고 좀 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게 G8콘의 전부입니다. 다예요. 바닥으로 봐도 뭐 되게 심심하고요. 이게 전부예요. 완벽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합을 해봐야죠. 진짜 메인은 결합이니까 도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준비 과정. 이제 DX 수납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짜란. 따로 액션 베이스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서 어찌 보면 되게 심심해요. 이렇게만 보면 오, 액션 베이스가 있어서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거나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품 자체의 숙명이고 그 당시에 액션 베이스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뭐 어쩌겠습니까? 이 거대한 볼륨감은 아주 잘 살아있다고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납 형태, 이게 캐리어 형태가 아니라 따로 이제 MS 형태도 만들어 봐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G8콘 장비가 완벽하게 끝납니다. 뒷부분이 거대합니다. 진짜 볼륨감이 깡패예요. 깡패. 액션 베이스 올라갈래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자, 이 상태에서 세틀라이트 캐논도 한번 쏴봐야죠. 자, 이렇게 세틀라이트 캐논까지도 완벽하게 재현되는 건 좋으나 공간을 많이 잡아먹기는 하는군요. 엄청난 볼륨감을 자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100분의 1 뿐만 아니라 MG에도 적용이 된다는데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G에도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100분의 1에선 이 연결 조인트가 파츠를 아예 떼어냈죠. 근데 MG는 그 부분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밑으로 내릴 수 있어요. 네, 이쪽은 커버가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츠 뭐 분실이나 그런 염려를 확실하게 덜어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럼 본격적으로 동일하게 결합이 되거든요. 동일한 기믹이기 때문에 적용해보도록 하죠. 자, 적용을 해봤습니다. 트윈 세틀라이트까지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깔끔하고 튼튼하게 고정이 된다는 게 좀 특징이네요. 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프로포션이나 이런 게 변경이 되면서 세틀라이트가 걸리더라고요. 이건 좀 많이 불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 그 외에는 나름 자연스럽게, 예, 좀 튼튼하고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캐리어 형태를 하려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얘 종아리에 조인트가 없더라. 이러면은 되게 헐렁거리거든요. 헐렁거리더라고요. 얘는 지금 봐봐요. 종아리에 조인트가 없잖아요. 벗겨볼까요? 벗겨도 얘는 조인트가 없네. 얘는 그러면은 이제 고정이 잘 안 돼가지고 막 흔들흔들 걸릴 것 같네. 완전 진짜 그냥 올려놓은 느낌일 것 같네요. 참고로 G8콘에는 이제 매뉴얼에는 사용하지 않는, 나와 있지 않는 독특한 매뉴얼 그 조인트나 이런 기믹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매뉴얼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데 어디다 쓰는 건가 하고 자세히 보시면 매뉴얼에 원래 G8콘은 건담 X 에어마스터 레오파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HG100분의 1 레오파드나 아니면은 뭐 이런 에어마스터를 구입하시면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뭐 지금 뭐 DX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뭐 완전 레어템이긴 하지만 얘들을 구한다면 여기다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HG100분의 1 G8콘 유닛 더블 X에 리뷰를 해봤는데요. 볼륨감에 비해서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사출색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뭐 그래도 이제 역시 떡대 하나로 봐줄만 하고, 심지어 이제 G8콘은 프라모델로는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없어요. 아직 MG용으로 따로 나오지 않는 이상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름의 희소가치 돼 있고 나름 가져볼 만한 그런 HG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빠바시. 여러분 오늘 G8콘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구판이다 보니까 96년이면은 지금 몇 년 전이야? 20년 전인가요? 와우. 상당히 오래된 프라모델입니다. 그만큼 좀 재밌기도 하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좀 재밌게 즐겼던 리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따로 제가 점수를 측정하진 않았지만 뭐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G8콘 또 갖고 싶다면, 사실 100분의 1 애초에 프라모델로 나온 G8콘 이게 다라서 뭐 보이시면 하나 구입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 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바시!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멀리 꾸덕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